토요일 오후에 저희 집 앞에 에코파크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뭐 오늘 오랜만에 봄 날씨라서 보시는 것처럼 풀들이 파랗게 올라왔고, 아직 나무들은 그냥 좀 앙상하죠. 앙상한데 그래도 여기 뭐 가게 없어졌다. 비념품 팔던 가게 있었는데 헐어버렸네. 다른 걸 찍으려나? 집에서 에코파크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그냥 편하게 걸어서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가 쨔아진, 우리는 보통 쨔아진이라 그러면 쨔아진, 쨔가 센터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기 보면은 살구 꽃인지 뭔 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꽃들이 피어 있는 거 보이죠? 벚꽃처럼 비싸게 생겨가지고. 이 나무들은 아직까지 그냥 앙상하네요. 나무들이 많아요. 이 쨔아진은 전통적으로 옛날에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정복하고 타스켄트를 건설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주로 살던 그런 동네예요. 집들은 이렇게 낡았지만 이게 비싸요, 집들. 여기 우즈벡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고, 나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걸어 다녀도 다닐만 해요, 여기는. 요즘에 이렇게 보도를 잘 해놔가지고 산책 가도 괜찮고. 짜진에 여기서 저기 반대쪽으로 가면 아미르티무르 광장이고, 이쪽으로 가면 에코파크. 야, 여기도 도마트가 들어왔네. 여기서 맥주도 마시고. 도마트는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저렇게 테이블을 놔가지고 정말 잘한 것 같아. 현지 미니 마켓들은 저런 걸잘 못하더라고요. 여기가 에코파크 코너. 저기 제가 미용실 최근에 갔던데, 뽀미가 있는 데고, 여기도 뭐 카페 레스토랑 있고,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산책하는 영상을 하나 담아서 올려볼게요. 거리에 여기 사람들, 저기 빨간 옷,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옷은 어떻게 입는지, 그런 것좀 보여드리고. 끝나도 되나? 차들이 그냥. 여기도 교통이 장난 아니네. 아멜소이. 네이처 리퍼블릭. 코스타가 들어오나 보네요. 카페가 여기 들어왔네. 여기 처음에 이 집도 있어. 여기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코스타. 오케이. 테라스 있는 것 같고, 위에 여기 웬디스도 있고. 지금이 나브루즈라서 애들은 먹네. 응? 저기도 지금 먹는 사람들은 애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여기 차 있는 거 차. 와, 이제 시작. 여기 저기 아파트 1층에 저기도 상가들이 없었는데, 최근 몇년 동안 한 개씩 들어와서 지금 벌써. 산탄더르, 저기 이발소, 저번에 그 30만 좀 주고 깎은데, 산탄더르. 인터내셔널 재능 학교.
이쁜 아가씨들도 많고, 여기 왼쪽에는 여기 재능학교 특수학교를 진짜 비싸 보이지만, 야, 차들이 다 커요 이게. 여기 에코파크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처음 왔을 때 2008년도 오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원이 있어서, 공원 문도 저런 거 없었고, 봄 되면은 그냥 와서 산책이나 한번 하고. 이게 2018년도인가 그때 한번 쫙 손봐가지고 잘 해놨죠. 지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재진이 좋은 거는 이 공원 때문이에요. 공원, 물론 입지적으로도 중앙이긴 한데, 여기가 안에 뭐 편의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 적응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메인도로 사람 많네. 역시 봄 되니까. 예전에 저기 여기 나무 있는데 숲 속에서 저기 뭐야 그거 요가 주말 되면 이 공원에 저기 보면 이제 중간 중간에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저런 데서 요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네. 토요일 오후 4일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야, 저기 일로 가볼까? 사람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여기 가로질러 가봐야겠다.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야, 유럽이네 유럽. 돗자리 깔고. 여기 저기 살구 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벚꽃은 아니에요. 확실히 여기 보면 나무에 꽃이 펴가지고 좋다. 집에 환타랑 둘이만 있다가 나오니까 사는 것 같네. 집 앞에 이런 공원이 있으니까 이 동네 주방경이 굉장히 좋죠. 가습 달리는 이게 없어요. 이게 물론 뭐 자주 오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개나리. 와, 개나리 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직 개나리 피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개나리 맞죠 이거. 조경도 멋있게 놓고, 저기 축구장 수양버들도 있고. 여기가 인형극장, 어린이 실크루트 마리오네츠 디어터.
인형극장 인형극 갔는데 좋아. 한국에서는 저희가 사는 집에서도 사실은 한강이 가깝긴 한데 이런 느낌의 공원은 따로 조금 생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쪽 쪽 가면 이제 타쉘마시 옛날에 스타리 다시미라고 옛날 타시켄트 가자기 있던 그쪽 사거리 나옵니다. 운동하는 애들도 있고 아까 내가 그 저기 뭐야 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그냥 없어도 그렇게 없지 않겠지.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입고 옷걸 떠나서 날씨도 좋고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행복하죠. 날씨도 지금 이제 춘분도 지났고 솜사탕도 먹고 날씨 좋을 때 저녁 시간쯤에 가지고 해질녘에 낮엔 더우니까 이 공원에 한번 놀러 오시는 건 아마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아마.